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70선 장중한테 1800선도 넘기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오늘 저가가 지금 15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현재의 주가는 63포인트 하락입니다. 거의 뭐 최고가까지 보면은 100포인트 이상의 낙폭을 줄이는 오늘 현재의 기염을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제일 아쉬운 건 수급이 좀더좀 풀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풀어진다면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장의 혼란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낙폭을 줄이는 모습은 지금 현재 종가로 다가올수록 반가운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서상형 팀장과 그리고 최재원 연구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장, 오후장, 뭐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간밤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이제 9.99% 하락하면서 1987년 이래로 이제 가장 큰 일간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이 좀 연출되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장 초반에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변동성이 이제 점차 심해지면서 이제 장중 그 거래소 기준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전일 우리 증시가 이제 열려 있는 시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좀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간밤 이제 유럽 역시도 이제 ECB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그 내용들을 언급했지만, 뭐 시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개입을 좀 기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조정에 대한 좀 소식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의해서 진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뭐1% 넘게 상승하기도 하면서 외국인의 이제 대규모 순매도세가 지속이 된 점이 증시의 이제 낙폭을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던 이제 미국의 시간외 선물이 오후에 좀 들어서 2% 넘게 상승을 했고, 또한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계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 낙폭을 좀 크게 이제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이슈를 각국별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연구원님? 네, 오늘 이제 저희 장이 열리고 나서 좀 이어진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낸시 펠로시 그 미국 하원의장이 이제 백악관과 의회가 이제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소식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전일 이제 민주당 하원인들이 그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었는데, 유급 병가, 실업보험 확대, 그리고 뭐 무료 코로나 검사 등을 포함하는 코로나 대응 법안을 뭐 발표했는데, 다만 이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오늘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그리고 새벽쯤에 이에 대해서 이제 하원에서 이제 합의에 대해서 좀 표결을 해볼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급여세 인하에 대한 그 인하안이 좀 포함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의 그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금통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면서 임시 금통위가 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례회의는 이제 4월 9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시장에서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주말 사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고,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연준의 17일에서 18일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의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좀 살펴본 이후에 좀 회의 일정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25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이제 가계부채 상황, 그리고 최근 급속도로 그 자금 유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좀그 격한 인하 폭은 좀 어렵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금융시장 전반적인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거 모두 다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오늘 아침 상황 보면은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2세에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내렸어도 떨어지는 시장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심리가 워낙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또 낙폭을 정말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그런 모습인데 그게 트리거가 뭐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일단은 공포 오늘은 좀 많이 나오네요. 자주 나오세요. 예, 자주 나오십시오. 아무튼, 다섯 번 나오셔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별로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아, 그쵸? 그렇구나. 네. 예. 일단은 오늘 하락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공포 심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던 하루. 그러니까 장 초반에 그냥 파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 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역사상 네 번째로 하루 낙폭으로는 컸던 그 다음에 이 수치상 네. 퍼센트 포인트로 보면 아니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로만 보면 네. 제일 많이 빠졌던 네. 하루.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과 교류를 중단해 버리면. 야 미국과 유럽 둘 다 다 경제 망가지면서 이 새로운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뜩이나 좀 문제가 좀 있었던 남유럽 쪽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남유럽 쪽에 재정위기 또 그 우리가 다시 계속 예. 말씀을 드려 왔었던 예. 그런 내용이 터지고 거기다가 이번에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부실 회사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일부 은행들. 네. 야, 이러다가 예전에 우리 리만 브러더스 사건 터졌기 전부터 이미 네.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가 또 나오면서 시장에 제2의 이번에 금융위기는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금리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거 아닐까? 공포가 공포를 네. 불러오고 호재성 재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거를 촉발시켰던 건 트럼프였고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심각하니 이거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오바마가 그랬거든요. 4월 달에 돼가지고 확진자가 추정플러가 확 살아나니까 10월 달에 비상사태 선포하고 막 유동소 풍부하게 막 집어넣어서 이 조치를 막 취했고 그로 인해서 신종플루가 좀 잡혔던 그런 모습. 그때 뭐 타미플루가 있었지만 네. 타미플루가 사실은 신종플루의 약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그쵸. 먹어보니까 이게 잘 되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치료제가 된 그러면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 나중에 이제 그게 부족하다 뭐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도 얘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 이런 공포감을 불러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비상사태 선포도 안 하고 그냥 유럽하고 교류를 중단한다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유럽하고 그러니까 EU하고도 뭔가 합의가 없었다, 협의가 없었다고도. 뭐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우왕좌왕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만 해도 아 내가 정말 여행업종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들을 풀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항공업종 CEO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너희들 뭐 에어라인이나 델타 너희들을 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는 유럽과의 교류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이거는 항공업종 다 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급락세에서 출발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교류를 막는다네. 유로존하고 미국 경기 완전히 망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연준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발표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하게 또 물가연동국채.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물이잖아요. 네네. 장기물의 단기가 지금 해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장기물 국채 매입을 한다는 뜻을 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양적완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FOMC에서 양적완화를 원래 없었잖아요. 네, 연준 네. 그 트럼프 파월이 계속 금리 조치는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마이너스 한 8% 9%에서 마이너스 3%까지 튀어요. 폭풀어. 근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는 이 변동성 커지는 거 연준 너희들 때문이야. 금리 빨리 안 내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민주당 탓이야. 근데 가짜 뉴스가 막 난발해가지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국제 효과 빠지면 우리 가솔린 가격 떨어지니까 이거는 감세 효과 뭔 소린지를 자기가 뭔 소린지를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3% 다시 이제 빠지면서 확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트럼프 발 공포가 모든 호재성 재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은 뭐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다 이때쯤 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론 이제 이때쯤 돼가지고 그게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의회. 네. 근데 펠로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급여세 인하를 감면을 단행을 해버리는 순간 그건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 조치를 취하려면 연준과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만 하겠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그건 다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보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나오면서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었냐면 그 캐나다 쪽에서 코로나 관련 백신을 개발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저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그 FDA에 뭐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승인을 받았다고 신청을 하겠다. 네. 아, 저 그 뉴스는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승인을 받았다고도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무튼 예. 뭐 그런 식의 내용이 그런 나오면서 그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왔다는 뭐 짧은 거죠? 시간 안에 백신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빨리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현재 만약에 확실하게 됐다라면 뭐 여기저기 나왔겠죠. 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캐나다 쪽에 그 무슨 미시비시 뭐의 자회사인 회사가 이제 그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좀 봐야죠. 일단 그게 이제 나오면 뭐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지 변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동안 악재성 재료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서 호재성 재료가 아무것도 영향이 안 줬다라면 이때부터 바뀌는 요인은 일단 의회가 일단은 뭐 급여세 인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합의한다네.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백신 진짜? 그다음에 뭐 그 애플이 또 중국에서 전체 매장을 다 재오픈했고요. 재오픈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은 소비세 인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막 발표를 하고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갑자기 시장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이때 왜 빠졌냐면요. 이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낙폭 축소하다가 훅 빠진 이유가 이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600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업데이트 딱 되면서 빠진 거거든요. 네.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진단 키트 그 스위스 쪽에서 좀 발표해가지고 이게 좀 발빠르게 막 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가 나오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겠죠. 근데 그게 빨리 나와서 확진자 수 좀 그 사람들 일단은 그 치료받게 하면 이게 확진이 되는 건 내가 걸렸는지 모르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 전염시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은 일단 한 가지 바뀐 거는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잖아요. 네네. 1조 원 넘은 거죠? 1조 1,600억입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파는 것 같죠? 네. 수량을 볼까요? 오히려 샀어요. 이게 뭐냐면 대형주는 팔고 중소형주는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 코스닥 산 거. 코스닥의 IT 쪽에 그렇죠. 엄청 들어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돼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이 호재성 재료가 하나둘씩 시장에 먹히기 시작했다는 게 오후 들어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안감은 있지만 네. 그 부분에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장을 보면서 좋은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 마감 이후에 마감 결과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